생쥐 두 마리가 이곳저곳 먹을 것을 찾다가 커다란 치즈 창고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원 세상에 이렇게 많은 치즈가 있다니. 이거 뭐 생쥐가 볼 때는 평생 먹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치즈 창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치즈를 먹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 가보니 그 많던 치즈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것을 보고 생쥐가 화를 냅니다. 도대체 누가 내 치즈를 훔쳐간 거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누구 걸 훔쳐갑니까? 지가 지금까지 남의 거를 훔쳐 먹었지. 그러나 그 생쥐는 굶으면서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느냐고. 그러나 다른 생쥐 한 마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곳을 찾아봐야지 하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스펜서 존슨이 쓴 내 치즈를 누가 옮겼을까? 라는 책의 내용이죠. 이 내용은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답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내 치즈를 옮겨갔냐?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치즈는 내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내 머리를 희게 했느냐 원망할 수 있나요? 내가 어느새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가 하고 한탄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본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다 받은 것으로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올 것인데 여러분, 미래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시간에 대한 사고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헬라적 사고방식, 소위 말하는 서양적 사고방식이 있고 히브리적 사고방식, 동양적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 서양적 사고방식 속에서는 미래가 앞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미래가 앞에서부터 오고 눈앞에 있고 과거는 등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것, 열심히 달려가는 것, 미래를 향해 과거를 뒤로 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서양적인 시간 이해 방법이죠. 동양적 이해는 정반대입니다. 미래가 뒤에서 옵니다. 내 눈앞에 과거가 있고 등 뒤에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과거를 바라보며 뒤를 향하여, 즉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마치 호수 위에서 배를 저을 때 어디를 보고 졌죠? 앞을 보면서 졌는데 어디로 가죠? 뒤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간이라는 호수 위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배는 자기 앞에 펼쳐진 과거를 바라보며 등 뒤로 전개되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동양적 사고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많죠.
과거에 어떤 일을 말할 때 내가 전에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과거를 말하면서 앞전자를 쓰잖아요. 그리고 미래를 기약할 때 훗날에 보자 그러잖아요. 뒤후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건 다 미래가 뒤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동양적 사고 구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적 사고 구조에서 원하는 미래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앞을 바라보면서 이 앞에 있는 것을 근거로 뒤로 가는 방향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경험과 지혜와 교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전체는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미래 준비가 뭐겠어요? 앞에 있는 과거를 잘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고 이 과거의 경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존중받고 있는 것이죠. 왜? 과거의 경험과 지혜가 많이 쌓여 있어야만 목적한 미래를 향해 정확히 나갈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죠.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모험심과 창의력과 개척정신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동양에서는 노인을 존중하는 것이고 서양에서는 진취적인 젊은이들을 향하여 박수를 보내는 거죠.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도 동서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새해에 대한 기대로 가득 부풀게 되죠.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묵은 해에 대한 반성으로 쫙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카드만 받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Happy New Year 그럼 끝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후위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길어요 길어. 왜 그럴까? 그들의 시간 이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다 맞죠. 왜냐하면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사용하려면 먼저는 과거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와 우리의 오늘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를 잘 반성하고서야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과거의 반성이 없는 미래를 향한 대쉬는 항상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과거를 반성할 수 있고 그 다음 미래를 향하여 똑바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지파끼리 모여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는 보니까 점점 강성하고 왕도 있고 군대도 있고 그들의 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자극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들은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였죠. 믿음은 식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은 두려워지고 두려워지자 그들과 싸울 용기를 잃어버리고 함께 같은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백성인데 이방의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근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주변과 평화를 위해서 이방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은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하면서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갑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선지자 사무엘은 중요한 결단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집결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적인 대각성 운동을 벌이죠. 그걸 미스바 대성회라고 합니다. 그 성회의 주제가 뭐였느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오늘의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복잡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통회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은혜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편 그것을 지켜보던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만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다 집결해 있거든요. 도가내든 쥐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집회를 하느라고 모든 무장을 해제했습니다. 비무장 상태요. 무기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또한 금식 중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러므로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블레셋 군대가 침공을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이죠. 크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새로운 복을 구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되느냐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지. 그러자 어떤 결과가 왔느냐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블레셋 군대가 흩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가라레일까지 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결과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평화가 확실히 세워졌다. 이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했어.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이렇게 새긴 거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죠.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회개하고 역경을 만나면서 믿음의 시험도 당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응답을 맛봅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비를 겪고 나서 마침내 한 말이 뭐냐?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사무엘은 이렇게 그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많은 사건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느냐? 먼저는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되겠죠.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그러나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새 것을 수용할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도 없는데 과거 정리가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으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새해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도 잊어야 되고 과거의 영광도 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간과 함께 발생했던 사건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과 함께 사건들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강물은 흘러가고 배는 노를 젓고 있는데 내 배는 끈에 묶여서 말뚝에 붙잡혀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과거를 정리하지 못한 분들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그래서 뚝 끊고 나가야 되겠는데 세월과 함께 과거를 정리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망각이란 위대한 것이다. 잊을 것은 잊어야만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나갈 텐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잊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겁니다. 필요 없는 일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잊어버림의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단순한 사건은 저절로 잊혀지죠. 어제 무엇을 했는지도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은 잊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그 속에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노력하지 않으면 잊어버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기회가 오면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그것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말이죠.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은 신학적으로 잊음의 방법은 세 가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는 부정적이고 슬프고 어두웠던 일들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잊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 개인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생긴 일 이걸 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요. 나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부정적인 과거에 대하여 그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잊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에게서 멀게 만드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치고 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잊자고 망년회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잊음의 방법은 회개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셔서 죄와 나와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 그때가 아니고서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길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가. 그래서 실수 많은 인생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한 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래서는 안 되는 일로 인하여 생긴 수많은 부정적인 일에 대하여 진정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것이라. 그럴 때 우리는 그 사건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두운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다.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원인이 있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어두운 일은 어떻게 잊어버리는가? 용서를 통해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용서란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사건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어도 의미는 변하는 겁니다. 초월적이고 영원한 가치에 의해서 오늘 내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그럴 때 쓰라린 과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얽혔던 감정들이 풀려지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한 시간의 마디들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하면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겠죠. 그걸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려. 잊어버리라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잊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것을 정리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해야죠. 내가 잘못한 것은 여보 미안해.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죠?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마음이 열리죠. 그리고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 나도 잘한 거 없거든. 그래서 나도 미안하오. 나 같은 사람하고 사느라 당신도 고생이 많습니다. 회개와 용서를 통하지 않고는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한 일, 자랑스러운 업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잊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자랑거리와 내 수고를 계속 기억하고 살면 그 사람은 못 씁니다. 내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바만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속에서 원망이 생겨나죠? 불평이 생겨나죠? 내 마음의 장부에다가 나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업적을 자꾸 기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공부 좀 잘했고 옛날에 돈 좀 있었고 이런 것을 잊지 못해서 오늘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얘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잊어야 되겠는가? 감사로 잊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고 옛날에 잘 살았던 것이 감사고 좋은 직장에서 권세 누렸던 것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로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만의 족쇄 원망과 불평의 족쇄에 빠져서 결코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에 붙들려 있다면, 용서하지 않고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감사하지 않고 자기 사랑과 업적에 붙들려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꼼짝도 못하고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므로 회개, 용서, 감사. 이것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3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게 그대로 나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어떻게 거기서부터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만 회복되겠기에, 새로운 미래가 있겠기 때문에. 그 회개를 받고 하나님이 용서하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비석을 세워놓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어디냐 이거죠. 공간적으로는 미스바와 센 사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랬습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했던 곳이에요. 센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려고 집결했던 장소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구원을 펼쳐주셨던 바로 그 현장에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중한 경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여기까지란 말은 시간적으로는 오늘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날까지, 과거에 애굽의 노예였는데 출애굽을 통하여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고 하나님의 편팔과 큰 은혜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모든 복을 떨어먹은 바로 그때까지,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도우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보자면 시원찮은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은혜를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기까지 도우신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블레셋에 꼼짝 못하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이 여기까지란 말, 오래오래 참아주고 배은망덕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죽을 고비에서 건져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과거에 대하여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깨끗한 마음으로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마다 여기가 있을 텐데요. 내 환경 이대로가 바로 나의 여기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2013년 말까지, 그리고 내 나이만큼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오늘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는 믿음도 부족하고 불평과 염려도 많고 내가 봐도 시원치 않은데 여기까지 하나님은 도우신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나 돈 번 것도 없어요. 건강하지도 않아요.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먹고 살았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거예요. 적들이 공격해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서 비명을 질렀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더 버틸 수 없는 막막함이 내리눌러서 희망을 잃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도 마음에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의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까지 한 해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지 이 모습 이대로 오늘까지 도와주셔서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로 한 해를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날까지 우리의 남은 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 한 해 동안 이 올 한 해에 대해서 한마디로 할 말 있으면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럼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라.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 살아온 날들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생긴 모든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원치 않는 결과 그리고 수많은 후회들, 나 때문에 벌어진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게 새 힘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세상을 향해 소리 지르고 마음속으로 원망하며 삿대질하며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는 커져가고 분노의 노예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제 용서의 새 힘을 주셔서 용서를 통하여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대하며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의 실수와 또 그것에 대한 분노는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도우셔서 오늘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의 기념비로 2013년도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잊어버림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잘 정리하도록 도와주소서. 과거의 흔적들이 오늘을 괴롭히고 내일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새로운 날은 다가오지만 과거에 묶여 허덕이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불쌍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진정한 자유인 되게 하옵소서. 연말이 되면 사람 앞에서는 결산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올바로 결산하게 해주소서. 매년마다 경제적인 결산은 하지만 신앙적인 결산 없이 살아왔던 날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결산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움과 절망과 실의와 낙심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다 깊고 큰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고백하며 적자 결산이 아닌 흑자 결산을 내리게 해주소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소망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